지금 뭐 읽고 계세요? 세브란스 정형외과. 네. 거기서 소식지 하나 왔는데 소식지 오면서 이거 선물을 보냈어요. 그냥 티셔츠가 아니고 세브란스 호스피탈 아시아 넘버 1 월드 넘버 5 월드 리더 인 오스페릭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뭔가요? 이게 여기 소식지 보니까 우리 교실이, 우리 교실이라고 하면 연세대학교 정형외과. 네. 세브란스 병원 정형외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World's Best Specialized Hospital 2021 오스페딕스 부분에서 전 세계 5위에 올랐다. 뉴스위크지에서, 뉴스위크지라고 알아?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주간 뉴스 매거진으로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거래. 거기서 전 세계 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이런 걸 조사해가지고 하는데 세브란스 정형외과, 연세대학교 정형외과가 전 세계 5위로 선정이 됐고 아시아에는, 아시아 병원 중에는 유일하다고 그러네. 7위는 존스홉킨스. 그러니까 존스홉킨스보다 더 높네. 이거 뭐 엄청 자랑스러운. 물론 내가 나오고 나서 조사된 거지만 내가 있을 때 조사했으면 1위. 어쨌든 선생님 그러면은 세계에서 5위에 뽑혔잖아요. 박사님 이동훈 연세 정형외과보다 세브란스로 가면은 치료가 더 잘 되나요? 뭐 사진 현장. 아, 이 내 분야? 예. 이 내 분야는 내가 최고지. 지금 이동훈 박사 채널 구독자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2만 7천. 그래도 자주 보시네요. 한 번씩 보죠. 박사님 칭찬이 장난이 아니에요. 알고 계시죠? 그래가지고 Q&A로. 알겠습니다. 먼저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볼 찌르는 거 가능하세요? 왼쪽 눈을 감고 네. 오른쪽을 찌른다고? 네. 오른쪽 볼을 찌르면은? 지금 뭐 한 거야? 그 다음에 새로운 닮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원래 이제 주지훈, 이천수 이렇게 딱 나뉘었잖아요. 아, 새로운 닮은 사람이 네. 나타났다. 누구야? 조승우 닮았다는 소리도. 조승우? 네. 그 다음에 운전하는 것 찍어주세요. 세브란스 병원 한번 이렇게 드라이브. 거기까지? 여기 신촌 멀어요. 철벽을. 의학적인 질문을 주신 분들의 댓글들을 모아봤는데 이민아 님께서 스쿼트나 계단 내려가기는 가능하나 걸을 때만 무릎 사이에 압통을 느끼고 낑기고 늘어나는 느낌이 듭니다. MRI상 내측 추백이라고 하더라고요. 내측 추백은 이 무릎을 우리가 옆에서 보면 이렇게 슬개골하고 대퇴골 관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우리 몸에 저기 무릎 관절이 하나의 공간이 아니고 안에 이렇게 격벽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 벽들이 없어지는데 일부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주로 안쪽으로. 이거를 우리가 추벽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플라이카. 그럼 얘가 무릎을 구부려 폈다 할 때 이 관절 사이에 이렇게 추벽이 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내측 추벽 증후군이라고 그러거든. 관절이 움직이는 부위인데 조직이 자꾸 꼈다 빠졌다 꼈다 빠졌다 하니까 통증도 오고 관절이 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MRI를 찍어보면 내측 추벽이 남아있는 경우는 진짜 흔해요. 근데 그게 실제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되게 드물어요. 추벽이 MRI에서 보인다고 해서 그게 치료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추벽이 안쪽에 진짜 그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일으키지 않는 그냥 단순히 보이는 추벽인지를 잘 구별을 해야 되고 만약에 실제로 문제를 일으키는 추벽이다 라고 하면 큰 수술 아니니까 수술을 하는 게 맞죠. 주님께서 안녕하세요. 퀸처 소사이트에서 최우상을 수상하신 이동훈 선생님. 일단 이분은 그 훌륭한 분이세요. 뼈에 스트레스를 가하면 튼튼해지는 이유가 궁금하고 20대 이후에 시작한 운동은 근육 등 외부 요인이 아닌 뼈에 직접적인 강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도 알고 싶어요. 뼈에 스트레스를 가하면 튼튼해지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뼈는 살아있는 조직이라고 그랬죠. 뼈를 계속 만드는 세포가 있고 뼈를 계속 갉아먹는 세포가 있어요. 이 세포들이 뼈에 스트레스가 오면 스트레스라고 하면 체중이 부하가 되면 뼈를 만드는 세포들이 내가 일을 해야 된다라고 느껴요. 그래서
뼈를 열심히 만들어. 근데 체중 부하가 안 되면 얘들이 일을 안 하고 뼈를 갉아 먹는 세포만 일을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뼈가 20대 정도까지 제일 저장을 많이 한다라고 했지만 그 이후로 운동을 한다고 해서 뼈에 저장을 못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평생 동안 뼈하고 근육은 내가 많이 쓰면 쓸수록 더 튼튼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위에가요? 아래가요? 둘 다. 칼만 신드롬 페이션트님께서 사고로 엄청난 무게가 제 몸에 떨어져 무릎으로 받쳤지만 거의 깔려 죽을 뻔한 적도 있고 성인 4명이서 같이 들어야 할 무게를 왜 급하게 혼자 들었는지 무릎 뒤쪽이 영구적으로 손상되어서 다리가 반장 쓰리되면서 삶의 질이 엄청 떨어졌어요. 일단 이분은 저한테 한번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뒤쪽 어디를 다친 건지 일단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반장 쓰리 오면 삶의 질이 진짜 떨어져요. 무릎이 뒤로 휘청휘청하기 때문에. 만약에 뼈가 손상이 되면서 이렇게 반장실이 생겼다 그러면 100% 회복 가능합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연부조직 손상이다 그러면 옛날처럼 100%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더 좋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양희찬님께서 일리저프를 이용한 디스트랙션 오스테오제네시스 시 프록시멀 티브 피블라 신데스모시스 스크류를 박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와 이분은 정형외과 의사 같은데 보통 라테랄 말레올러스의 프록시멀 마이그레이션을 막기 위해 디스탈의 루틴으로 박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프록시멀에 박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일리저프 모형으로 지금 해놓은 건데 이 보면 큰 뼈가 있고 작은 뼈가 있잖아요. 늘릴 때 큰 뼈하고 작은 뼈가 같이 늘어나야 되지. 근데 작은 뼈가 같이 잘 안 늘어나주면 여기 제자리 아니고 이게 위로 끌려 올라간다. 이거는 발목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장을 할 때 이 비골을 잘 유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어쨌든 이분은 아래쪽에 이거를 잘 스크류로 해가지고 프록시멀 마이그레이션이라는 말이 위로 딸려 올라가는 걸 막아준다는 얘기예요. 왜 위에는 스크류를 안 박냐 이 말이거든. 이 질문은 위에는 스크류로 박는 수술도 있고 안 박을 때도 있어요. 스크류로 박는 거는 프리사이스 같이 내고정으로 할 때는 박아야 돼. 얘하고 얘 사이에 스크류를 연결을 해놔야 돼요. 근데 요 뒤로 뭐가 지나간다고 그랬어? 인대. 비골신경. 막 이야기하는구나. 우리 몸에서 제일 성격이 안 좋은 신경, 비골신경이 지나가거든. 얘는 다치면 거의 잘 안 돌아와요. 근데 이 비골신경이 있는 자리를 우리가 나사를 박아야 되니까 되게 예민하겠죠. 그래서 프리사이스 같은 수술할 때는 여기다가 비골신경 조심해서 이거를 연결을 해야 돼, 나사로. 근데 일리저로프 할 때는 여기에 나사까지는 안 박아요. 위에는 요 정도로만 해도 괜찮아요. 자, 어쨌든 정형외과 의사가 하는 질문으로는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실체님께서 뼈가 부러지고 회복하면 더 단단해지나요? 주먹 같은 거는 뼈 부러진 분들 회복한 거 보면 더 커져 있던데 신기해서 물어봅니다. 더 단단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다 그렇다는 아니고 뼈가 부러지면서 붙을 때 자기 원래 뼈의 굵기나 모양대로 회복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뼈진이 더 도톰하게 나오면서 형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더 도톰하게 나오면 사실 강도는 더 세죠. 근데 사실 처음에 이제 자기 몸을 뼈를 붙이기 위해서 더 도톰하게 만들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얘도 다 다시 평평해져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원래 내가 갖고 있던 강도하고 대부분은 같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스님께서 동네에 명의가 있다니 든든합니다. 우리 동네 위례 사시는 가 보네. 키 크는 수술 말고 일반 정형외과도 진료하시죠. 일부러는 질문인가? 제가 일반 정형외과 진료를 사실 잘 안 봐요. 제 생각은 저는 제 이 특수 분야를 제가 아니면 잘 치료하기 힘든 분들을 주로 보고 싶어요. 그럼 인대가 좀 삐끗해서 여기 치료를 하고 이런 거는 제가 안 해도 잘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이동훈 박사의 뼈 있는 이야기. 마지막에 이제 좋은 의사이고 좋은 남자입니다.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멘토가 되셨습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댓글이 있는데 박사님이 사실 이제 유튜브 시작하실 때쯤 그 목적이 있으셨잖아요. 조금 뭐가 이렇게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목적은 저 우리 병원을 알리는 게 목적이었어요. 제발 이 내 분야에서는 내가 최고니까 이런 치료를 받으려면 제대로 나 같은 사람한테 오세요. 엄한 데 가서 문제 생겨서 오지 말고 처음부터 나를 잘 찾으세요라는 목적에서 했는데 이거를 이제 하면서 보니까 그 유튜브를 하는 목적이 단순히 나를 알리는 게 이게 목적이 아니게 되는 것 같아, 갈수록. 나도 이제 놀란 게 제가 하는 이야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감동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삶에 있어서 저한테 영향을 받는 분이 계시다는 거에 되게 놀랬고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 진짜 아닌데 그런 면에서 또 좀 잘 살아야겠다 생각도 들고 제가 사회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어떤 좋은 영향을 좀 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